9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오늘 하루도 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쏟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의 하루의 삶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흘러가지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주의 말씀 붙들고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대연중앙교회가 이 대연동 일대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일에 함께 동역하는 우리 당회원들에게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또한 회의할 때에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늘 바른 결정, 하나님 기뻐하는 결정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또한 사업체와 직장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 아래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신앙생활하게 하는 이 쉽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이 시기에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수많은 선교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다 아시오니 힘과 능력과 지혜와 필요한 물질들을 더하셔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늘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의 말씀을 살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 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말씀이 찬송하리로다 이 단어로 이 편지가 시작한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이 상황 이 베드로 전서가 쓰인 상황 가운데 핍박이 심했고 박해가 심했던 이때에 도무지 찬송할 수 없었던 이때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한 걸 살펴보면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는 찬송할 수 있음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오늘 말씀 6절에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도는 과연 크게 기뻐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크게 기뻐하시는 저와 오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함께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먼저는 긍휼이 많으시다. 긍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산 소망을 주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원한 기업, 새하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꺾이지 않는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에 그 핍박과 박해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말세까지입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며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산 소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핍박과 박해가 있는 초대교회에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초대교회에도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지 않는다라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으로 인해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새벽이지만 뭐 따라하겠습니다. 잠깐, 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이 길어질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길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시험은 분명히 지나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는 것 분명히 지나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하는 그런 근심거리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성경은 잠깐 있다가 지나간다고 합니다. 잠깐 있는 것으로 인해 너무 고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것들로 인해서 살아가지는 것들로 인해서 너무 고통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영원한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사라지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하루도 크게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잠깐 사라지는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업, 유업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말세까지 구원을 주시기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한 그 하나님은,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오늘 하루 크게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 근심하며 좌절하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때문에 저도, 오늘 하루를 살아간 우리 성도님들도 크게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근심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외벽에 피해가 있는데 이 복구가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 근심이,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영원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시간적으로 길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의 나라의 관점에서, 영원한 관점에서 그것은 사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잠깐 있다 없어질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게 하시고 좌절하며 실망하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붙들고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오나 여러 가지 시험이 당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잠깐 사라질 것들의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하루를 크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외벽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외벽과 또한 우리 내부가 이번 일로 인하여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마음의 근심과 우울함과 여러 가지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때에 주의 교회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울한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 주신 기쁨과 평안함을 전해주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합기 합심함으로 이 고통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예배가 회복되며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힘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